자세히 보면요, 주변에서 말, 그 언어 능력도 유전이 되나 싶은 경우가 있는 게, 이보혜 선생님이나 또, 예, 윤혁 씨 같은 경우, 말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제분들이 말을 잘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이런 부분도 정말 유전이 있는 건지, 어때요, 서현님 같은 저희 경우는? 같은 게 서현이들 일단 말이 굉장히 빨랐고요. 옆에 주변에 엄마들이 이렇게 놀랄 정도로 말이 굉장히 빨랐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 이제 예전 직장의 동료도 전부 다 아나운서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부 다 말이 굉장히 빨랐어요. 옆에 사람들이 놀랄 그렇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아, 이게 태교야, 혹은 유전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궁금해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동 발달이나 인간 발달에 있어서 이제 모든 연구자들이 화두로 삼는 게 과연 천성, 그러니까 유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혹은 우리가 육성, 길러지는 게, 그러니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많은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둘의 상호작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도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좋은 그런 부모님의 언어성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아이가 또 누구한테 길러져요? 언어성이 좋은 부모한테 길러져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겠냐고. 언어적 자극을 충분히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봐요. 그렇죠.